선생님, 공부는 하고 싶은데 철학책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공간에 대해서 선언적 구명을 통해서 생기는 결론,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읽을 책은 10쪽입니다. 10쪽에서 벌써 마지막 하나, 둘, 두 번째 줄 1이라고 써있죠? 예, 이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성적 인간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공간이니 연장물이니 하는 말을 할수 있다. 만약 우리가 외적 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관적 조건, 즉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게 있는 한의 주관적 조건을 무시한다면 공간 표상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선천적인 직관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공간이니 혹은 연장물이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다른 존재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외부에 있는 사물들의 정보를 받아들이는지는 알수 없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이라는 객관은 사물이 우리에게 현상하는 한에서, 즉 감성의 대상인 한에서 사물에 부여된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말하는 바 수용성의 항구적 형식은 그 안에서 대상이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직관되는 관계들의 필연적 조건이요. 이러한 대상이 도외시되는 경우에는 그런 형식은 공간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수한 직관이다. 우리가 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공간에 객어를 붙인다고 합시다. 여기서 객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서술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나 문장을 쓸 때는 주어와 서술어, 이제 이분은 한자니까 객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로 보통 우리가 문장을 할 때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나는 주어일 거고 학교에 간다가 서술어일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느 공간이라는 그 객어, 내가 방에 간다라고 했을 때 방에 간다가 객어, 즉 서술어가 되겠죠? 어느 공간이라는 그런 객어를 붙인다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방이나 거실이나 뭐 학교나 집처럼 우리에게 현상되는 그런 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말하는 이 수용성,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항구적 형식은 이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모든 관계들의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항구적 형식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의 항구적 형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거예요. 대신 뭐 물론 제가 죽거나 여러분 인간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다음부터 항구적 형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이 도외시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대상이 없이도 대상이 외부에서 오는 경험 없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런 틀은 형식은 공간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수한 직관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이 특유하는 직관 조건을 사물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고 사물의 현상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감성은 인간에게만 특유,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유일하게, 특별하게 존재하는,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것을 사물 일반, 사물 일반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 자체입니다. 이런 것은 현상에만 가능한다 하면 모든 사물의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다,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공간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현상하는 모든 사물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공간이 모든 물 자체에 그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공간은 현상에 대해서는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체에 관해서는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험과 인식 그 영역을 넘어선 그런 물 자체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자체 그것이 직관되건 안 되건 혹은 어떤 신적 주관에 의해서 직관되건 안 되건 간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물 자체 내 외부에 있는 대상 뭐 본질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신적 직관 얘기지만 신이나 알겠죠.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낱 인간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경험의 영역 내에서 인식의 영역 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칸트가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을 제한하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하는 바 그 동일한 조건에 인간 외 다른 사고적 존재의 직관이 과연 구속되어 있는 것인지 이 다른 사고적 존재의 직관에 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외계인과 같은 혹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을 보고 대상을 느끼고 또 먹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이 느끼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만 그런 경험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굳이 외계인이나 신이라는 그런 대상을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생각해도 분명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개나 고양이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을 보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색감으로 외부에 있는 그런 대상들을 보지 않겠죠. 또 반대로 후각이나 청력이 인간보다 훨씬 개나 고양이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예를 들어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어디 음식집에서 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이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개나 고양이가 느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나는 어떤 영화를 보고 기뻤으니까 혹은 어떤 일을 경험해서 그 경험이 불쾌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영화를 보면 기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불쾌하겠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경험까지 절대화시키는 그러니까 나의 경험만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 다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칸트의 이 철학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아마 저도 많은 부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칸트를 공부했으니까 문득문득 내 자신을 반성하여 나는 나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다른 것들을 다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이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설이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